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. 대화이고 기도는 요청입니다. 기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좀 오늘 뒤집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. 첫째, 기도하지 않고 살면 삶이 무계획해집니다. 여러분, 건축을 한 번이라도 해보시면 절실하게 깨닫는 게 뭘까요? 설계의 중요성입니다. 무엇보다도 분명한 인생의 계획과 청사진이 있어야 합니다. 그래야 우린 제한된 자원, 제한적인 시간을 집중하고 또 치밀하게 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.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? 나는 나의 꿈, 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실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시켜주죠. 여러분, 이게 정말 정말 기도의 축복이에요. 두 번째,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집니다.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나는 실제로 당신 못 믿겠다, 정말 살아계시는지, 아니 이렇게 지구촌에 77억이 산다는데 기도하는 사람도 수천만 명이고 수억일 텐데 내 기도를 들을 수 있겠어? 어떻게 내게 응답할 수 있겠어?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.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. 믿음이 있더라도 아주 작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. 신랄 같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 믿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. 악한 세력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. 조금 뭔가를 내가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건 결국 짐이 되고 그건 결국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이 된다. 두 가지 다 했으면 더 좋겠지만 차이를 만드는 건 은혜입니다.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.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은 기도하는 자가 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. 구하라, 찾으라, 두드리라. 열리고 찾고 얻을 것이다. 그렇지만 오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같은 이런 기도여야 합니다. 기도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고 특권이죠. 그 대단한 아버지에게 내 한자나 스펙이나 자원을 초월해서 나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뭘 구하고 요청하고 제 계획이 이런데요 한번 밀어주십시오. 축복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. 기도의 무릎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